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수가 살짝 밀렸습니다. 지금 8월 18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금요일 쉬고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보게 됩니다. 뭐, 미국에 또다시 인플레이션 살짝 10년물 채권이, 미국 인플레이션 10년물 채권이 조금 올랐습니다. 2.5 가까이 내려가다가 최근에 다시 2.8, 2.9까지. 이게 그러면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예요. 여기에 물가체를 넣는 게 바로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되는데 조금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로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막판에 우리나라 지수는 회복을 좀 해갔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환매수가 있었어요. 또 어려운 얘기를 한다 하겠지만 금리를 지금 낮춰줘야 되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매수를 해준데 지난주에 환매수가 채권을 국채를 사들여줘서요. 2, 3%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시장에서 떠나지 않죠? 근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 이 환매수가 지난주에 27조 5천억 원의 환매수를 했는데 25조만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금리가 떨어질 걸 파악한 채권 업자들이겠죠. 그러더니 이번 주에 25조를 환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조 5천억을 빼고 근데 28조가 나왔습니다. 이 28조가 나왔는데 문제가 매도를 했어요. 채권을 그만큼 환율이 평가 절하가 확대되는데도 1달러당 우리가 1,300원보다 1,315원에 바꾸게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 환율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원화 평가 절하잖아요. 더 줘야 되니까. 그런데도 지수가 마이너스 폭을 줄였습니다. 즉 그 이유는 매도되어진 채권이 일단 대형주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은 지금 저는 이 녹화를 하면서 타임머신을 타야 돼요. 금요일 쉬고 여러분이 방송을 토요일 날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채권 발행이 됩니다. 근데 이건 글로벌이 떨어지던 오르던 그거를 무시하고 오른다는 게 아니라 떨어진 와중에 올라갈 수 있는 코스피 200에 국한된 어떤 대형주를 살 수 있는 비차익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채권이 발행돼요. 여러분이 어떤 채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방송 중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채권인지 알고 싶으면 바로 월요일에 공개 방송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개 방송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채권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 바로 샵 3772 지수고 구명 친 다음에 그냥 못 들어오십니다. 참여 번호가요. 그 이유는 저희 방이 뭐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금을 보는 방은 노란 톡방은 저희 방밖에 없는데요. 광고가 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시끄러우실 수 있어요. 띵띵띵띵 막 광고가. 그래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참여 번호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QR코드 보이시죠? 오른쪽에 여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있고 화요일 있고 이렇게 날짜가 또 며칠 뒤에 금요일 날 또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원화를 방어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강하게 원화가 방어가 되면 콜이 나오는 거고요. 강하게 원화를 방어하지 못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채권도 매도가 된다. 왜냐하면 채권이 많아지니까 우리 유증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채권을 방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한 상승이 되는데 채권을 방어하지 못하고 원화 가치도 방어하지 못한다. 근데 1% 이상의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 그럼 폭락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아침에 대응법, 주식도 월요일 날 원화 가치가 방어되면 바로 성풀의 가치주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페이지부터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요? 여기 채권 종목이 숨어 있습니다. 볼까요? 율천화학, 이수화학, 기다리 스튜디오, 한성기업, A리츠, 본능. 이 중에 두 개는 기술적인 지표가 되면서도 다 회사의 재무
관계가 좋은 종목이 있고 그중에 두 개 중에 하나 또 다른 하나 그래서 또 두 종목이 하지만 한 종목은 차트상이나 재무상에서도 괜찮고 겹치기 종목이 하나가 있고 채권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트에도 해당이 돼요. 그 겹치기 종목 두 개 중에서 이 두 종목의 채권 중에 진정한 자 종목이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다 채권 종목인데 그중에 하나가 자 차트랑 전혀 상관없지만 재무나 발행한 채권이 영향력을 막강하게 바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작년 12월 1일 이후로 회사채에 추가 발행 채권들의 약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채권 그러면 어려워하시지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채권이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채권이 없으면 주식으로 상장도 못합니다. 바로 이 채권을 회사채가 있어서 상장을 하게 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막 부흥을 시켜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회사를 이때 싹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거야 자유죠. 그대로 회사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고점을 찍긴 찍겠죠. 이런 과정에서 채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6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채권이 들어있고 채권이 또 2개가 들어있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채권이 무기명 채권이 발행한 종목은 3개예요. 그중에 2개가 자, 좀 채권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바로 이 본느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그냥 본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를 한다 그러면 잘 보시면 뭐 차트나 이런 게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매물대도 크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일봉은 바로 8월 18일 날 오늘 만들어진 차트예요. 다음 페이지를 딱 보시면 이 종목이 금융비용 부담률이 4.38, 5 미만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보율 현금이 요만큼이고 부채가 자 싹 갚아도 부채를 갚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채를 놔두는 거예요 지금. 자 현금 보유가 훨씬 크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낮다. 자 금융비용 부담률이 뭐 엄청나게 빚을 쓰면서 굽신굽신하면서 하지만 제약회사는 조금 무리하게 금융비용 부담률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채도 좀 많은 경우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최대 주주 3인 자 바로 요분이 전부 다 다 자 이분이 대표이사인가요? 이분이 전부 다 다 의결권을 44.87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4.87에 의결권을 막강한 거예요. 자 의결권을 전부 다 다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좀 막강하겠죠? 이 정도의 지분이면 자 결코 회사 또 추가 지분을 확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계의 지분 구조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ELW는 지수 무관인데 제가 하나 더 달아 나왔어요. 지난번이랑 항상 제가 첫 페이지에 제 ELW의 오픈을 장식하는 페이지가 요건데요. 자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감으로 지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니죠. 상품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품이 많다는 게 그럼 기존에 왜 상품이 적었냐고요. 상품을 많이 하면 돈이 든다는 거죠. 근데 상품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돈을 LP도. 발행사도 회수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겠죠. ELW 등록 상품 최다 구간이 다가온다. 바로 10월 만기물. 지금 9월 만기물이에요. 그러면 10월 만기물이니까 아직 멀었네라고 생각하시죠. 9월 만기물을 거래하다가 자 약간 불안하고 수익이 많이 났다 싶으면 차월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등락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건 당월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인데 차월도 움직입니다. 이때는 살짝 쉬어야 되지만 당월이 등락이 적은데 물량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살짝 불안할 땐 차월을요. 여러분이 파생 ELW 그러면 깡통을 찬다는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깡통 차는 분들의 특징은 손절 손절 손절이요. 기술적인 자 정말 삼성전자 사서 깡통 차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가에도 사서 모으고 그건 정말 바람직하죠. 근데 바로 급등주를 보고서 그냥 여러분이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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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차요. 근데
ELW는 우리는 딱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못 끝내니까 깡통을 찬다? 아니죠. 어느 정도 거래하다 우린 차월로 그대로 수평 이동을 하게 됩니다. 등락이 당월이 컸다. 차월이고 뭐가 없습니다. 물량을 확 줄이고 100이 500이 됐다. 100이 300이 됐다. 그럴 때는 정말 10%만 남기는 거예요. 300이 됐다. 한 30 정도만 저가를 공략하면 더 세게 가면 그 30의 저가가 튀는 거고요. 아니면 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이렇게 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 ELW 집중을 못할 구간인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양매도 그냥 치시면 됩니다. 그 뒤로 더 가든 말든 ELW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 바로 욕심이 욕심보다는 결단력이 이럴 때 필요한 게 결단력은 바로 막 저가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여기서 결단하겠다 딱 끝나겠다 할 때 양매도 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ELW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수가 폭락을 하면 풀수익, 지수가 상승하면 고수익이지만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이 방송 듣는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장에 대응을 하시겠죠? 그때도 아직은 등락이 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녹화를 들으시면서 금요일 날 폭등락이 3%, 2% 정도 나왔다 그러면 물량을 정말 줄여야 됩니다. 물론 그 정도가 당월 초입에선 엄청나게 크게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 이번에는 작은 등락에도 ELW가 더 크게 움직입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만기일날 당월콜이 1000% 갔죠. 그날 지수 움직임 보면 1.7%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3, 4%, 막 3%, 2% 이상 오른 건 틀리지만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월은 콜풋이 양쪽이 똑같이 오른 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쌤쌤이잖아요. 그 전날 풋이 갔기 때문에 물량을 줄였습니다. 풋을 현저히 좀 풋이 적어서 이거 어떡할까요? 하는 의문들도 많으셨지만 줄였습니다. 그리고 콜이 그 다음날 콜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요일날 환매수 구간이니 남은 풋을 팔 기회를 주고 자 환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 물량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그 풋보다 콜을 더 줄인 상태가 되겠죠. 자 지난주 방송에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물량 어떻게 줄였는지 오늘도 당연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제대로 굴러갔어요. 굴러간다는 얘기는 콜이 오를 때 풋이 빠졌지만 그 다음날 정도 되면 또 풋이 오를 때 콜이 떨어졌지만 그 풋이 현저히 제 위치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전날 콜이 오르면 풋이 빠지잖아요. 근데 다시 움직일 때 세게 작은 등락에 여러분 지수 움직임 보시며 하루 정도 움직임에 0.5% 빠지거나 0.5% 오른 것밖에 없었지만 제대로 그 이상 많이 막 1%씩 움직인 날이 없었지만 제대로 콜풋이 움직였다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겠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자 당월물이 시작하고 일주일 차가 됐습니다. 지금 뭐 많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이게 일주일 차 콜과 풋 모두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돼요. 비중으로는 단지 풋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토요일 날 듣고 금요일 날 풋이 폭락했는데 풋 좀 적네. 무슨 저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월물에 대한 지금 9월물이 차월일 때 우리가 콜이 수익이 났으니까 차월물은 가격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정말 오르면 개가 가는 거예요. ELW는 정말 양반들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선 노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손절을 쳐버려야 되잖아요. ELW는 반대 방향 헤지를 잡으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당월이 끝날 때 당월 콜이 딱 잡아서 수익을 내다가 나머지가 빠지는데 그때 당월 풋 아니요 차월을 들어가야지 돼요. 물론 이 당월을 다 감싸지는 않지만 주식은 차트만 보고 그냥 들어가는 주식은 자 손절할 필요가 없는 가치주가 아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지만 주식은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차트만 보고 들어갔을 때 무너지면 근데 ELW는 그래도 마이너스가 막 50만 원, 60만 원이지만 반대편에서 플러스 20 정도, 30이라도 더 셀 때는 이 50을 감싸는 몇 백이 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헤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콜풋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레버리지가 약해요. 등락이 시소가 5kg짜리 애기들이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근데 한쪽이 5kg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10kg가 되니까 반대편이 올라가겠죠?
이 구간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매수를 해서 시작하기 딱 좋은 구간이에요. 물론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실 때는 바로 금요일까지 지나고 토요일날, 이번에 19일 거래인데 아직 14일이 자 충분히 남아있는데 금요일날 크게 나왔다가 물량 줄여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아직은 충분히 양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평단을 낮추지 말고 등가격에 가까운 상품을 추가하자.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평단을 낮추지 말고 등가격에. 자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께 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어렵게 느껴지지만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겁니다. ELW에서 여러분이 손실을 봤다.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야지 돼요. 등가격.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평단을 낮췄다는 겁니다.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바로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330이다. 조금 무너졌어요. 등가격이라는 건 바로 330일 때 요 근처가 등가격이에요. 등가격. 자, 그냥 숫자로만 보면 콜은 332.5. 그러면 2.5죠? 2.5의 외가격이 있는 거예요. 외가격. 근데 콜이 이 325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5의 내가격. 이미 수렴해버렸어요. 그러면 아 안전하게 이미 수렴한 걸. 그때는 거래 소멸이옵니다. 이미 LP가 다 회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회수가 안 됐다 하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놔봤자 가격이 높아서 등락이 수익률이 작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에 콜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풋을 공급해서 콜 가격이 올라가고요. 지수가 빠지면 풋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콜을 공급하게 됩니다. 아직도 풋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음 달에는 콜은 이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종합 중에서 시가총액 200위까지의 합산이에요. 합산인데 위로는 420콜, 밑으로는 270에 가까운 푹까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코스피 200 지수 여러분이 딱 거래를 했을 때 HTS를 여시면 MTS도 밑에 하단부랑 보시면 자 코스피 200 지수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순위라기보다는 꼭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시가총액이 200위까지 들어가는 그 합이 지금 330 좀 오늘 밀려서 200, 327.5. 근데 여기 여러분이 이 2.5가 뭐라고 지금 현재 숫자가 뭐가 되던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되던 코스피 200 지수는 2.5씩 331이어도 330에 가까우니까 근데 331.9다. 그러면 332.5로 표시가 됩니다. 자, 옵션의 가격이 밑줄을 쫙 그러면 왜냐하면 가까운 쪽에 그러면 2.5씩 움직여요. 이 등가격은 차라리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콜 340짜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막 올라가다 확 밀렸어요. 근데 풋 어떻게 되죠? 풋 수익 내고 나서 콜을 조금 더 잡아야 될 때 이 340 콜에 자금을 넣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여기다 계속 자금 넣었다가 337.5 가서 회복도 못하고 뚝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작은 등락에도 움직일 수 있는 332.5나 330 지금 등가격, 지금 행사가 등가격,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가까운 데를 사서 사고 팔고 점점 올라가면 더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를 해야지 여러분이 보시면 대부분 한 어떤 콜을 지정해놓고 계속 물량을 늘린다.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에. 운 좋아서 갔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는 안전한 매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ELW를 하면서도 다 재테크인데 차라리 재테크는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여러분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30년 전 돈의 가치는 해마다 떨어졌습니다. 올라간 예가 없어요. 자, 근데 재테크를 한다고 ELW 하시면서 누나 다 재테크 하면서 투자를 얘기하거든요. 이러선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용기는 바로 안전한 쪽을 택하시는 겁니다. 안전을 택하신다면 바로 등가격으로 내가 샀던 340콜이 행사가 337.5콜이 있어도 요 가격에 해당이 지금 된다 그러면 지수가 밀렸다가 자 이 콜이 손실이어서 얘를 빼고 싶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사고 팔면서 점점 올라간다. 근데 단번에 넣어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단번에 넣어서 평단을 확 낮춰서
자, 빠져나온다. 그럴 바에는 그걸 알았으면 애초에 337.5를 사지 않죠. 우리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중을 여러분이 꼭 잡으실 때, 자, 콜로 갔다 풋으로 가면 남아있는 콜의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 풋에 맞춰서 밑으로 빠졌어도 그러면 행사가에 가까운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이럴 때도 지금 갖고 있는 콜이, 갖고 있는 풋이, 자, 마이너스 폭일 때 어떤 걸 추가해야 될지, 가장 적정한 거를 추가할 때 알고 싶으시면, 자, 물론 제가 그때그때마다 바로, 자, 알려드리고 싶지만 노란 톡방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샵 3772에 구명 참여번호 반드시 치시거나 문자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으로 치는 게 아니라 문자를. 하지만 여러분 그냥 노란 톡방을 보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QR코드 있잖아요. 그걸 사진기를, 자, 셀카가 아니라 딱 갖다 대면 바로 들어오면 참여 번호, 여기 참여 코드 치시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여 코드 보이시죠? 셀까 봐요, 번호가. 010 이렇게 딱 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행사가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가 330을 넣고, 자, 우리는 콜이 상승, 지수가 하락할 때 풋이 상승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풋이 아니에요. 자, 아침에 풋 수익을 높은 가격으로 콜 대비 동률을 잡았습니다. 모자랐던 것까지도 다. 그래서 풋을 거의 대부분 높은 가격은 팔고, 왜냐하면 오늘은 지수가 밀렸다가 올라가는 날인데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가 악착같이 되면 폭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승을 하는 바로 환매수 날이요. 왜냐하면 아침에 채권을 팔 기회를 주고 다시 채권이 환매수에 대한 환매도니까 2% 정도를 주게 되니까 매도를 하고, 자, 그 채권이 매도를 하니까 그 자금이 환차 손이 나는 상태에서 또 우리 시장에서 못 나가니까 대형주를 비차익을 주로 사게 돼요. 그러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어땠나요? 막 마이너스 폭을 거의 줄여갔지만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죠. 그러니 이 시기에 풋을, 높은 풋을 사야 되지 저가 풋을 사서 평단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매도를 하고 고를 사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 저가 콜은 안 되고, 자, 등가격에 가까운 콜을 대신 많이 사서 팔아 나갈 수 있는데, 이때 저가 콜을 손대는 구간은 바로 환율이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 하지만 저가 콜을 손대지는 못했어요.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 콜을 사서 매도에 나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비중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는데요. 바로 16일이었어요. 이번 주에 화요일이죠. 자고 나면 우연히 나오는 게 ELW예요. 지금 ELW가 등락이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 방송을 보시다, 나 지난달에 간신히 30% 원금 대비, ELW 투자금 대비 30% 했는데 왜 100%, 150%, 200%까지 날 수 있는 장이었나.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ELW는 원금 대비 50%든 100%든 200%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조금 내가 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왜요? 이러겠지만 10배, 5배, 10배 났을 때 누가 먼저 물량을 줄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량 줄여놓고 싹 다 줄여놓고 다시 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잃을 걸 잃어야 됩니다. 합성 수익이요. 잃을 걸 잃고, 자, 100만 원 들어갔는데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요. 500이 되고, 자, 만 원짜 뺄게요. 너무, 자, 현혹하니까. 근데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 정도는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 500을 빼서 50하고 맞추셔야 되거든요. 보통 두세 배 올랐다 그러면 평가 금액으로 맞추게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싹 없앴는데 다시 콜이 움직이죠? 그러면 그때 저가를 그때 또 다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느니 다시 풋으로 가더라도 합성 수익이 두세 배 정도 나왔을 때는 그냥 저가를. 왜 저가냐고요? 정말 올라가면 그 저가가, 자, 더 많이. 예를 들면 300원짜리가 100% 오를 때 저가 한 5, 60원짜리는 3, 400% 올라요.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을 땐 그 다음날 오른 만큼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ELW는 파생입니다. 파생은 원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그 규칙은 수익은 잔악계나 원금 회수요. 그리고 수익은 우연이에요. 자고 나면 탁 튀는 것처럼.
자, 우연입니다. 그 우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당월물 초입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녹화를 들으시면서 토요일이에요. 금요일날 1.5%, 2% 가까이 지수가 움직였다. 자, 그때는 물량을 줄여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월요일 됐을 때 아직 초입이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콜백 풋백 하시던 분은 일단 수익금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월 16일입니다. 이제 상품을 사들이는 초입이다. 근데 8월 12일 한번 보세요. 8월 12일도 금요일 날도 0.37이요. 월요일 날도 지수가 엄청나게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자, 화요일 날도 0.73%밖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콜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콜을 채권 발행에 맞춰서 두세 배를 들어갔다 팔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자, 0.37% 지수가 올라갔고, 자, 종가 0.16이요. 우리 이럴 때 뭐라 그러죠? 강보합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날도 보세요. 고가가 0.73. 자, 종가가 0.2%. 0.2%니까 강보합보다는 조금 올랐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지수가 움직일 때. 여러분이 이럴 때. 요렇게 지수가 움직였지만 그날 콜을 사야 될지 풋을 사야 될지 야 헷갈립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이 콜 못 들어가요. 채권 발행이 있어도. 하지만 풋 대비 콜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강력한 하락이 나올지를 미리 전날 모릅니다. 장이 진행되면서 채권 발행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자 그때 여러분이 막 알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비중을 잡아야 될지 지금 당장 모르겠다 할 때는 바로 샵 3772-9020 치시고 QR코드 치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보이시죠? 바로 노란 톡방으로 오면 제가 장중에 자 해드립니다. 왜냐고요? 제가 자 답답해서요. 자금 흐름을 모르고 여러분이 선물과 볼린저 밴드를 선물은 선행하지 않아요. 콘텐고일 때 선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1이 올라가야 돼요. 1포인트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선물 지수가 1포인트가. 1포인트 아니죠. 0.2 뭐 요 정도 자 올라간다. 그 정도 포인트 올라간다. 그래봤자 걔는 언제 숏을 칠 수 있습니다. 즉 12,000원일 때 만원에 12,000원일 때 손실을 봐서 만원이다. 더 한번 살짝 자금을 들여서 11,000원 정도까지 올리지만 하락할 때 더 세게 하락을 해서 자 11,000원 손실을 봤어요. 1,000원 12,000원짜리가 11,000원 돼서 더 7,000원까지 떨어뜨려서 4,000원의 수익을 내서 딱 끊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산을 거는 건데 그 올라갈 때 여러분은 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더 세게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바로 채권 발행과 환율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수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여기서 잠깐 인플레이션 지수. 자 최근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 금리가 올라가서. 근데 얼마 전에 금리가 빠질 때는 또 그럼 지수가 금리가 빠지니까 아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우리가 10조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만기가 다가오면 10조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럼 10조 갖고 안 돼요. 지금은 채권 가격이 빠져서 12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세수로 막게 되면 10조를 3조는 바이백 막으면 자, 그렇게 7조만 들어가지만 이 7조가 그 바이백을 해주지만 여전히 7조가 아닌 10조를 투입해야지 10조의 예전의 10조의 가격이 되는 건데요. 지금 같을 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우리가 기준금리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기준금리가 여기 있고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바이백이 아닌 넷 바이백을 합니다.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즉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 시장금리를 낮춰주게 돼요. 낮춰주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방향이 이게 바로 최근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계속 떨어지면서 금리를 올려도 자 기준금리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가상금리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을 갔을 때 우리 자 1% 받는데 대출은 막 4% 이렇게 받고 1.5% 기껏해야 2% 주면서 이게 바로 가상금리가 붙어서 그렇죠. 기준금리의 가상금리가 그러면 바로 물가채요. 여기에 물가채. 10년물 채권에 10년물 물가채. 우리가 가상금리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지수가 붙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돼요. 물론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역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좀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침체가 될 경우에 막 안전자산으로 온통 자금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자, 이 구간인데 최근엔 그래도 자, 어찌 됐건 시장 금리는 빠졌습니다. 대출금리 오르지 않았어요. 담보대출금리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금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채가 올라갔어도 자 그냥 물가 인플레이션은 10년물 채권에 그리고 10년물 물가채 두 개의 합산인데 10년물 채권도 빠졌고 물가채도 조금 빠졌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대출금리는 막대하게 오르지 않았다고요.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올랐지만 자 그렇게 막 5, 6% 이거는 자 담보가 없을 경우에 은행들이 자 우리한테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엄포를 놨지 가상금리 자체는 지금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지수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16일 날 코스피 200 지수는 0.73이요. 정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16일 날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오른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만기일 날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000%짜리 나왔을 때요. 하지만 그건 당월이요. 차월은 오른 만큼 차월은 뭐 몇백 퍼센트 없었습니다. 오른 만큼 70%, 60% 오른 만큼 풋도 거의 5, 60% 떨어졌습니다. 자, 화요일 날 0.73% 올랐어요. 이때가 당월 2일차예요. 금요일, 화요일. 이렇게 89콜은 36.3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 49.08배예요. 그렇다고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아직 당월물 초입이라 아직은 약한 시기예요. 그 이유는 시소가 이렇게 있죠. 이 시소가 여기 이렇게 시소가 중심을 잡고 이게 움직여봤자 이렇게 지금은 1% 오름. 근데 만기가 될수록 만기에 똑같이 자 0.73이면 더 세게 올라요. 즉 당월물이 4배 이상 많을 땐 5배, 6배, 7배 차월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만기가 될수록 시간과의 싸움이니 불안하죠? 그럼 만기가 될수록 우리는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100만 원 들어갔던 거 10만 원으로. 하지만 차월은 등락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늘려놔도 되는 거예요. 자, 10만 원보다 10배를 더 늘려도 안전하기 때문에 당월물이 4배, 5배, 6배 더 세도 우리는 안전한 쪽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재테크라고 그랬잖아요. 재테크하면서 안전하지 않게. 그럴 바에는 여러분 은행이에요. BIS 비율 보고 5천만 원 이상 나눠서 이자까지 이 정도로 안전하게 해야 되면서 은행에 꼼꼼하게 하면서 투자는 막 아무렇게나 그냥 당월이 그냥 승부를 로또를 잡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지난달에 여러분 보셨지만 87콜이 1000% 올랐어요. 5원짜리가 50원. 하지만 87콜은 이미 자 매도를 했을 때 86콜이 여러분 65원에 사서 120원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그리고 고점은 140원이었죠. 87콜은 더 높았겠죠. 86콜보다 등가격에 가까우니까 더 높은 가격이에요. 근데 자 그때 팔았으면 됐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원짜리가 이런 로또를 잡을 바에는 이게 10만 원 들어갈 바에는 차월을 차라리 3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게 가장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 양매수를 하면서 아직도 기다릴 수 있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 폭등을 했다. 1.5%, 2%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월요일 날 원래 계획하셨던 것보다 물량은 줄여야 되고 최대한 등가격.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위아래로 한 칸 한 칸 정도만 해서 양매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 코는 안 사고 풋만 산다. 이게 아니라 풋을 먼저 사더라도 자 풋이 팔려나가면 좋지만 안 팔려나가는 만큼은 양매수를. 하지만 원래는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그렇게 살 바에는 자 50만 원 그리고 40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어도 높은 콜 40만 원, 30만 원을 들어가놔야지만 여러분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막 조마조마 밤사이에 콜만 갖고 있다 비나이다. 자 삼신을 다 모셔도 안 돼요. 좌로. 자 예전에 저희 팬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삼신을 모셔도 안 될 건 안 된다고요. 그럴 바에는 합성 수익으로 자 콜 50, 풋 50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백만 원은
자고 나야지 우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 우연히 우리가 타임머신 타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등가격에 최대한 가까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또 한번 비교하겠지만 삼성전자랑 비교요.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막 급등주를, 자, 이름 모를 급등주를 사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묻지마 그냥 몰라 손절 그냥 자, 이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삼성전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샀다고 여러분이 막 깡통을 찼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이거 재테크인데 재테크를 하면서 모험을 막 걸 순 없잖아요. 그러실 바에는 삼성전자 1,000만 원 들어갔을 때 2.33%, 이거 16일에요. 제가 8월 16일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23만 3천 원의 수익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사면서 이렇게 막 사고 팔고 세상에 단타가 여러분 무슨 기법을 하세요. 주식 무슨 단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오늘 30만 원 벌었다. 누가 이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깡통 찼어요. 1억 날렸어요. 그런데 30만 원 때문에 좋아서 막 또 단타를. 도대체 차트를 뭐를 보고. 자, 차트에 귀재이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 스캘핑을 하시거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가치주. 그렇지 못한다면 바로 우량주를 사야 되겠죠. 테슬라 회복한 거 보세요. 그렇죠? 자, 테슬라. 손절을 치기보다는 저가에서 안 싸더라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종목. 이거 성격이에요. 성격은 바로 이게 배포라는 거죠.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 사서 그냥 버티셔야지 평단을 막 삼성전자도 막 차라리 저가의 평단 낮출 바엔 삼성전자를 저가에 추가를 하십시오. 이때 짠, 이 89콜은 36.36%였는데 우리가 10%, 제가 그래서 어떤 주식 단타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게 수익이 큰 것도 있지만 헤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이 10%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36만 3,600원이요. 자,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보시면 10%만 들어가도 36만 3천원 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겠죠. 반대편 풋. 그거 없을 수는 없잖아요. 반대편 풋이 있다. 딱 100만 원을 넣어서 반을. 18만 원이겠죠. 자, 1,000만 원 들어간 것과 100만 원 들어가서 반드시. 그러면 쌤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동, 등가격에서 양쪽이 정말 똑같이 움직였을 때. 하지만 우리가 이래서 여러분이 채권을 보면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자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국채 상황이랑 환율이요. 더 센 쪽을 두 배, 세 배 들어갑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두세 배. 36만 3천에 세 배가 아니죠. 18만 원에 세 배죠. 54만 원. 하지만 반대편에 18만 원을 빼도 우리는 합성 수익이 나온다고요. 자, 투자를 할 때는 안전하게. 자, 100만 원 넣어서 1억이 되겠다. 이거보다는 100만 원 넣어서 110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을 택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잃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게 자 정말 옳았다지. 여러분이 한쪽만 갖고 가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셔야지 돼요. 운 좋게 한쪽만 비나이다 하는 매매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달력을 제가 딱 두 개를 열어놨습니다. 당월 19, 14는 이번 달 9월 만기물은 19일이 총 거래일입니다. 추석도 있고 뭐 많았어요. 광복절도 있고 뭐 물론 추석이 끝나서예요. 끝나서 우리 만기물을. 하지만 14일입니다. 14일. 지금 이 14일은 여러분이 월요일로 봤을 때 이날 하루 지났고 이미 이날 지났고 이날 지났고 제가 이날 녹화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요거 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재방송 다 듣게 되거든요. 본방송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20일부터 1,2,3,4... 해서 이게 바로 8일날까지 14일이 남았습니다. 5일 동안에 큰 등락이 나왔다. 물론 자 방송을 보시는 20일, 21일 이 사이에 금요일날, 19일날 등락이 컸다 그럼 물량을 줄여야지 돼요. 양매수도. 근데 등락이 1% 미만에 0.5%던 낮게 낮았 움직였다. 콜이던 푸시던. 그러면 바로 22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ELW는 그러면 무조건 이때 많이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소에 콜백, 풋백 하시는 분이 쉬었다가 다시 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찌됐건 날짜가 지났으니까 자, 60 정도는 잡고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ELW는 날짜 개념이, 차월은요 아직 거래가 안 돼요. 차월은 10월 차 거래는 차월은 좀 빨리 시작할 거예요. 상품이 워낙 많아요. 상품이 많다는 건 증권사도 발행사도 돈을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원래 만기, 자 다음 주, 그러니까 발행한 달 빼고 하나 둘 세 번 달부터, 세 번째 달부터 ELW는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까지. 근데 미리미리 등록을 못 하는 것도 당연히 발행사의 실수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왜 많이 걸어놓지? 안 걸어놨냐? 이럴 수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많이 걸어놨다는 건 작은 등락에도 빨리빨리 회수를 하기 위해서 등락이. 지난달부터 8월 만기물부터 벌써 등락이 좀 커졌습니다. 막 몇 퍼센트 오른 일이 없었어요. 0.5, 0.7, 0.3 이렇게 오를 때도 고를 골 수익이 그리고 풋 수익도 상당히 컸지만 풋 가격이 아직도 높다 보니까 콜 수익이 조금 더 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국제 발행 상황과 자금 흐름 상황과 환율을 보다 보니까 두세 배를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월물은 총 19일 거래일 중에서 14일이 남았습니다. 합성 수익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합성 수익이 없다는 건 우리가 수익이 안 났다는 게 아니라, 자, 콜이 있고 풋이 있어요. 콜을 10을 들어가고 풋을 10을 들어가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린 채권 발행과, 자, 오늘 같은 날도 어때요? 지수가 하락을, 상승을 시작했던, 하락으로 시작했던 더 밀리는 환매 순환이에요. 매도 기회를. 그러니 풋을 일단 더 잡고 풋 플러스를 하고 팔리고 나서, 자, 어떻게 됐죠? 환매도 물량이 나올 시기니까 고를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평소에는 두세 배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움직임에서 콜 대비 풋이 한 1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도 두세 배 들어가면 10%짜리가 물량이 두세 배 있으니까 우리는 30%, 20, 30% 이상의 수익을 자,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량을 계속 줄여가면, 아직은 줄일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단타 물량도 조금씩 줄여가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합성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성 수익이 나온다 그럼 물량을 확 줄여야 되겠죠. ELW는 지금처럼 50%, 100%, 200%가 아닙니다. 500%, 100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누가 먼저 물량을 줄이냐에 따라서, 자, 바로 승리하는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 수익이 나오지 않았고, 다음 주 여러분은 22일부터 시작인데 금요일날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22일이 바로 여러분이 거래할 수 있는 날이고 채권 발행이 있는 날입니다. 자, 이날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중 공개 방송이거든요. 자, 무료로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는 이유가 그만큼 채권 발행이 얼마나 환율이, 자, 이 지수 등락에 영향을 준 건지, 선물과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과 볼린저 밴드는, 선물은 차익 거래를 합니다. 높은 걸 사서, 아니요, 낮은 걸 사서 무조건 높은 데 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물이 현물보다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요. 근데 하락을 하면 더 세게 떨어뜨려서 선물을 사서 청산을 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매를 치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자, 월요일날 여러분이 어떻게 자금 시장이 움직이는지 보시면, 주식도 회사채를 안 보고 채권을 안 보고, 이 회사 좋다 그랬는데 어음을 발행하는데 A3, A자 들어갔네, BB 등급에, BBB 등급이에요. 자, 이런지, 어음이, 회사가 발행했던 어음이 어떻게 되는지, 자, 회사에 채가 있어야지 주식으로 상장하고 추가 발행 채권이 바로, 그리고 어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이 투자 재테크 시장에서, 재테크, 자, 말만 들어도 딱 재테크,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원칙을 특히 지키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종목 매수로는 이룰 수 없는 수익률. 물론 주식 단타는 그날 상한가 가봤자 30%예요. ELW는 수익 나서 30%가 반대편이 마이너스가 있어도 자금 시장을 못 읽으면 안 되겠지만 손절을 하기에는, 양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무언가는 오르고 무언가는 떨어지겠죠. 물론 당월이 다 되면, 당월이 다 되는 것도 있고 또 큰 수익 이후에는 등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양 풀이 축소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그 풀이 축소라는 게 뭐냐면 한쪽이 크게 뛰고 나서는 LP가 회수를 다 했어요.
지수가 올라갔고 풋을 공급해서 자, 이 콜 가격으로 풋까지 마이너스 풋을 막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막 풀잖아요. 회수를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등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양쪽이 지수가 살짝 오르는데도 전날보다 덜 오르면 그나마 오르면 근데 지수가 많이 오르고 폭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빠지니까 오른 거는 50% 빠지고 하락이 내리는 쪽 있죠. 내렸던 풋은 올라갈 때 30% 20% 이게 바로 풀이 축소거든요. 그때는 차월을 거래하거나 차월이 없으면 물량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은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는 바로 원금이에요. 여러분이 원금은 일단은 회사에 넣고 수익금이 줄던 말던이에요. 잔악계나 원금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파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은 큽니다. 근데도 파생해서 ELW에서 손을 못 대는 이유는 한번 수익이 클 때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요. 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일 수 있지만 안다는 건 우리한테 한쪽으로 선입견을 주게 돼요. 무조건 자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비나이다 희망을 주게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 난 쪽은 팔아서 원금부터 챙겨놓고 수익금으로 원금까지 더 넣었으면 10배 그걸 알면 자 우리 타임머신을 탄 건데 그걸 알면요. 자 있는 돈 다 ELW 해야죠. 학교는 왜 다녀요? 그냥 ELW 해야지.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위험성이 있고 주식 대비 4배에서 4, 50배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자 원금을 지켜야 되고요. 대박 수익은 우연히 나요. 자고 나면 확 튀어요. 자고 나면 엄청나게. 그거지 우리가 내일은 오를 것이다. 내일은 떨어질 것이다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하지만 지수가 자 오르는 상태에서도 지금 콜을 팔아야 된다는 건 국채랑 환율을 보고 알 수 있고요. 자 풋이 움직였지만 풋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풋을 팔고 저가 콜을 사야 되는지도 바로 채권 발행과 환율을 보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ELW는 섬세하면서도요. 자금 시장을 꿰뚫을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고 물론 지금 저도 열심히 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금 시장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도 부족한 면을 자, 더 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국채 발행과 통환채라는 게 있잖아요. 통환정채권이 왜 나오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자금 시장이 오늘 지수가 오를 거야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여러분은 한 번 맞춰도 두 번째 때는 비나이다를 해야 되면 우리 투자는 고통스러워요. 적어도 재테크를 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매매가 되시려면 양매수와 수익난 쪽은 조금씩이라도 수익난 만큼 플러스가 90이고요. 마이너스가 50이다 그러면 40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 수익난 쪽은 줄여가면서 원금을 딱 빼놓고 수익금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연히 잔악계나 원금 회수에 우연히 대박은 터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선선해졌어요. 그동안에 더웠다가 낮에도 잠깐 나와보면 선선해졌죠. 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날씨가 금방 선선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ELW 하시면서 막 막무가내로 투자했어도 순간적으로 규칙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법칙만 그리고 채권과 자금 흐름 상황만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얼마나 소중한 선선한 가을을 느끼듯이 여러분이 충분히 삽보를 하실 수 있는 만큼 즐거운 ELW 그리고 편안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